그러니까 종현이가 저기에서 살을 한 10kg 빼야 돼 지금. 더 저기서 더 빼야 돼요? 빼야 돼요. 왜냐면 지금 아직 근력이 없어가지고. 뼈 아픈 실수다. 어머, 어떡해. 득점 기회였는데, 사실. 볼을 미리 내밀지 마! 들어가나? 들어가야지, 들어가야지. 리바운드 또 실패하고요. 야, 이거 어떡하냐. 어이구, 야, 고대가 날아댕긴다. 기가 막히다고 얘기할 뻔했다. 기가 막히네. 아, 이건 너무. 하필은 고단주가 와 있을 때. 높이도 지금 막혔어. 아유, 득점도 없이 파울만 했네. 야, 이거 어떡하냐. 타임 불러봐, 타임. 타임이요! 타임 안 주세요, 타임이요! 벌써 타임 불러? 타임 안 주세요! 어머, 어떡해. 정시 경기 때는 이제 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연습 경기는 이제 경기가 안 됐을 때 잠깐 부르는 건데 얼마나 좀 다급하면은 저렇게까지 했겠냐고요. 4점 먹고 나서. 아니 주고 주영아 네가 와서 구원아 너무 들어오지 말고 들어와 있지 말고 저쪽 분위기 좋은 거 봐. 근데 분위기 진짜 안 좋을 것 같아. 안 좋지. 분위기 안 좋아. 어떡해. 야! 좋아요. 야! 야! 너 어떻게 뭘 알았어, 내가? 어떻게 알았어? 야, 장난해? 야! 아,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. 야, 어디 기껏 연습하기 그거야? 맞다! 시작부터? 맞다! 너 며칠 전에 연습 게임 불편하고 또 그래? 어디 가세요? 나갔어. 얘 여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. 얘 그냥 뛰는 거 있으면 그냥 줘. 그냥 쏘든지 뭐 하든지. 어? 그냥 가시는 거 아니야, 열받아서? 아, 저거는 엄청난 건데. 보통 잘 나가시잖아요. 저 장미 설사 허 대표님이 지금 화장실 때문에 잠깐 나가시는 거래도 네. 선수단은 완전 다운. 긴장. 그렇지, 구단주가 나가버렸는데. 그러니까 약간 볼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인가요? 그렇죠.